야, 형님 이런 사과밭은 나 또 이런 가수는 처음입니다. 야, 이 사람아. 네. 뭐 아로니아 유로. 영주가 처음인데 이 사람아. 뭐 다 처음이지, 이 사람. 살아 있네, 진짜. 저분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채가.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대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대기입니다. 예, 김대기입니다. 아, 예. 그럼 사과는 몇 언제 심어서 언제 딱 그거에 오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그게. 사과는 3월 달에 1년생 이제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생을 심어요. 예, 예. 그럼 이 정도 나무가 되려면 얘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8년 정도 된 나무예요. 5월 달에 꽃이 피고 사과가 5월 달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이만큼씩 해서 이제 자꾸 커지는데 사과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부사라는 종류고요. 아, 부사. 예. 그리고 저기 저 중간 중간 노란 거 보이시죠? 예, 저 노란 거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황금 사과라고. 잠깐만 좀. 좀 비싸요. 좀 귀해요. 아, 저거를 저 처음 본다. 저, 야, 저 네 개가. 저건 시중에 안 팔지 않습니까? 시중에 지금 이제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예, 신품종이라 지금 이제 좀. 신품종. 예, 황금 사과라고 하고. 네. 지금 이제 딱 수확이고 지금이 또 조금 마치 딱 넣어서 지금 딱 맛있는 시기고 저희가 왜 왔겠습니까? 얘는 그지 딱 예. 알고 오셨네. 아니 얘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얘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더 맛있고 한 11월 초 어디 황금 사과 맛있는 부사 부사가 맛있겠는 그 사과 종류가 그냥 하나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과 햇사과 이것만 알고 있었지 뭐 여름부터 8월달 7월달부터 사과 나옵니다. 아오리라고 초록색.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 부사과라 생각하는데 그거 그게 아오리 사과. 아오리 있고 붉은 게 부사과. 송노라는 사과가 있고 아, 붉은 거. 8월달로는 네. 반짝반짝 빛나는. 9월에 아리수 뭐 양광. 10월달 되면 이제 저기 골드라는 저 황금 사과. 와 그럼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건? 차례상에 올리는 거는 이제 9월달 송노죠. 아이가케 아리수 정도. 네. 아리수도. 지금 신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아리수는. 아, 자랑스럽다. 사과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예 예. 뭐 바로 뭐 사과 따로 체험을 가시면 일단 빨간 거 그리고 농장주는 가슴 아프겠지만 큰 거. 근데 사실은 큰 건 맛있어요. 크게 조금 연하다 그러나 낯선 비슷한데 느낌이. 아, 느낌이사. 씹는 느낌, 식감이 조금 큰 거는 사람도 덩치가 있으면 좀 싱겁고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 싱겁고 알짜배기 얌 물고 단단하거든 그치, 그치. 내실이 단단한 사람들과 허대 뭐 이거는 뭐 약간 먹는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기라 약간 반박이 불가한 약간 입장이라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이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제 사과 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살짝 잡아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여기를 잡고 아, 다리를 다 힘들어. 잡고 위로 조금 쉽게 그냥 위로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그럼 따님 줄 알았는데 따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귀농 같이 하루 쉽다. 이용하셔가지고 저 하나 바로 네 예, 드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우리 넘쳐서 드셔야 되는데. 아 몰랐네. 와. 대놓고 먹는 사과도 맛있겠지. 아 그렇지. 우와. 맛있죠? 황금 사과를 먹고 싶어 보네. 황금 사과. 안돼 저건 일단 따로 갑시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나갈 것 같아. 야 따도 와 이 신선함이라고 해야 되나? 과즙이. 수박 먹는 것 같아요. 과즙이 풍부하니까. 아 진짜 그렇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먹는 거 다 앞에서 얘기할게. 막 거짓말 뭐 하거든. 와. 어이. 와. 아 아닌데. 주인 없을지도. 아니 그럼 그만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황금사가 맛보고 싶네요. 이거. 네 이런 영롱한. 선생님 야 이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 그냥 말해. 아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 알잖아요. 알면서. 이거.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따스. 와, 이거 먹어봐봐. 자. 이거 먹어봐. 우리가 와. 알고 있는 사과 다르다고? 와, 이거 브릭트. 와, 당도가. 야, 매마다고 사과 맛이 다시 나는 거 같아. 알다. 시원하고, 시원했어. 응. 꿀치 확대해 되지? 응.
모두 맛있는 과일 섞어 놓은 거 있죠. 한 맛이 한 12가지 맛 정도 나는 거 같아요. 와, 사과 이거 와. 야, 14가지 맛 안 나나 과일에서. 약간 대한 눈이 확 띄는 느낌인데. 와, 이건 진짜 털 이거 우리가 지금 먹는 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하자, 태영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잡았지만 체험을 하고 딴 거는 이게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네네. 아. 네. I might kiss you, but I sure miss you right now. I was blue as a man could be when you left me, but I sure miss you right now. 근데 실제로 영주 여기 이 동네에서 보니까 농장 체험 이거 요즘 체험 이런 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어느 집에도 이런 프로그램 체험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다 대형아 맞죠? 아 이건 힘 내가 직접 가족이랑 같이 와가지고 애기들하고 같이 따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 재밌겠노 진짜 진짜 이런 게 진짜다 이게 살아있는 진짜다. 체험이다 우리 어릴 때 나는 진짜 어릴 때 이게 진짜다 그런 거 이게 진짜다 과일은 이게 진짜다 와 딱 색깔 너무 예쁘네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살려갖고 그대로 놓고 발자백이 사과. 아이 만지지 말라 했지. 아, 형, 사과가 너무 맛있다 이게. 많은데 니 먹기만 할 기가. 아. 정신 차려라. 사과 버터도 챙겨 가야 되고 이 사람아. 여기는 너 좀 더 살아 있어라. 자, 왔다. 귀하대 귀한. 어? 잠시만. 하, 이거는 대형이 하나도 안 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 하, 이 귀한 거를. 이거는 여기로 간다고 봐야지. 미안해요. 대형이 다 먹었으니까. 나도 안 되는 애지. 이거는 귀한 거에 담으면 안 될 것 같고. 기가 막힙니다. 영롱하다. 골드 사과 어디 있습니까? 골드 사과. 힘 따서 몇 개 땄는데. 한 개. 자. 으이 어디로 가야 되노?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사과가 이쪽 편에는 없네, 나는. 됐죠. 빨리 빨리 따세요. 아이 먹어보라. 사과를. 오케이. 뱀 이쁜 것만 따고 있어요? 어. 와, 다 이쁘노. 나 일부러 그런 것만 따. 나는 외관상 중요하다 얘가. 먹어보 죽겠다. 야, 니는 그 정도면 그래 막 따도 되는 기가. 네? 야, 이 골드 사고 이 귀한 거를. 가자. 두 개씩 할까? 뭐라 이래 인간이야, 나. 그래. 아. 어깨가 무겁네, 내가. 아, 이쁜 게 너무 많다. 이야. 네, 또 과일에 약간 진심이지 않습니까? 응. 먹는 거에 진심인 거지. 아, 정답. 제이 딸만큼 예 딸만큼 닦고 우리 거는 이제 이걸로 바터를만 만들어봐야 되는데 바터를 만들어볼 건데 요거를 만들 완제품.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나 봐요 이게 그냥 이게 재료는 단순한데 끓이는 게 조금 오래 걸려요. 한 30분 정도 끓여야 되고 이게 씨 빼는 건데 네. 씨를 일단 뺄게요. 가운데 이런 누르고 꾹 누르면 돼. 이 방향 상관없어요? 가운데 맞춰볼게요. 됐다. 신기하다. 속 빠졌다. 어.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그 작은 거는 3개 정도 들어가고 큰 거는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작은 거 2개 더 해볼까요?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서. 아, 껍질 까야 돼요? 사과 껍질이 좋다잖아 원래. 근데도. 그 껍질이 들어가면 좀 질겨가지고. 껍질 또 제가 그 뭐 한 번에 안 끊고 가까이에 그냥 뭐 중간중간 끊어서 상관없습니까? 제가 다 됩니다. 길게 뽑아주십시오. 길게 뽑아주십시오. 지금 갑니다. 아, 예. 길게 뽑아주십시오. 예. 아이고 잘 깎는 거 두께도 중요하거든요. 아, 두께 중요하죠. 항상 일정하게. 아 그러니까. 어 형 사과 좀 많이 깎아보셨는데? 이 각이 중요하거든. 어떻습니까 생님 봤을 때? 잘 깎으셨는데 엄청 얇게. 생님. 야 기가 막히다. 너무 잘하시는데.
막 돌려가게 해가지고 마무리 딱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기가 막힌데. 자, 한번 조금 한번 올려주겠어. 와, 기가 막힙니다. 예, 막. 야,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잘 깎았다. 솔직히 말해갖고. 이 정도면. 와, 사과는 어디 가서 뭐 저보다 잘 깎은 사람 잘 못 봤어요. 아, 좋다.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하다. 자, 됐습니다. 네. 그다음은 깍둑 썰기. 네, 일단 깍둑 썰기를 해서 깍두기보다 조금 더 크게. 깍두기보다. 예. 아, 나온다. 우리 김씨. 아주 좋다. 아, 좋다. 네. 이게? 아, 좋다. 350g. 정확하게 맞춥니다. 어떻게 맞출랍니까? 이 사람. 사람. 뭐가 중요하노? 자. 됐다. 뭐가 중요하노? 뭐가 중요하노? 자. 됐다. 됐다. 오, 자, 됐다. 됐다. 350. 350. 정확하게 맞췄다. 다음, 네. 네, 여기 이제 꿀을 30. 꿀 30. 30. 됐다. 무조건 절대적이야. 아, 괜찮아. 1ml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됐어. 그리고 이제 요거 설탕을. 설탕은 일반 설탕인 거죠? 일반 설탕. 이건 백설탕. 요건 다 넣으면 되는 거지. 설탕 들어가고 레몬을 아, 레몬즙은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거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요거 11. 와, 11. 그러면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대형아 어떤가? 우리 취향은? 저는 뭐 신 거를 잘 먹긴 합니다만. 이게 11g이다. 응, 됐다. 지금 딱 맞다. 됐다. 됐다. 와, 30분 정도. 국도 안 닦고? 네. 마지막에 버터랑 소금 이렇게 넣고. 레몬즙. 생각보다 간단하다. 와. 이거 집에서도 자기가 버터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게. 이거를 다시 또 일로. 형아, 이거 담는 거 네가 정해라. 형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짜네. 짜는 거 뭐 어렵지 않다, 선생님. 이미 제가 잘라드릴게요. 조금만 잘라. 진짜 알죠, 이거? 실례. 제가 얼마만큼 짜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짜십니다. 마음대로. 우리 먹을 거잖아, 대형아. 우리 먹을 거니까. 어따. 찍어 먹어보고 싶네. 아, 여기 있는 거 살짝 맛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애? 아, 아깝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아, 기가 막, 자, 기가 막힌다. 맞지? 와. 됐다. 장사합시다. 자. 아, 진짜 맛있는데도? 아니 난 달 줄 알았거든. 야, 빵하고 같이 먹으면. 와, 이거는 아까 뭐 우유에 타 먹다 왜 타 먹으라는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우유에 타 먹어보면 기가 막힐 것 같다. 와, 진짜. 와. 뭐요, 요 라벨도 붙이고요. 요거는 이제 만든 날을 적어서 유통기한이 짧아요. 어, 아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면 선생님 이거 한 달 이거 먹는데 한 달 걸리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3박 4일 남았습니다. 3박 4일 안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그걸 걱정하십니까? 이 통기한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는. 괜찮아. 바로 끝나보는데. 아이 부족하구만. 아 뭔가 이게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를 만들어가서 가니까 이게 진짜 애플 버터. 선생님 덕분에 영주도 또 요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죠? 대형아 이걸 차에다 그냥 들고 와서 차에다 실차. 그러니까 그대로 그래. 들어가면 됐다 그래. 야, 니 거 싫어라 이거. 쌤 이거는 진짜 저희가 봤다 찍겠지 버터. 그러니까. 내 주머니 지금 좀 많이 무겁다. 야, 선생님 이거 쌤 이거 박스를 갖다 드릴게요. 제 이거 차에 다 실어갖고 다 넣어놓고 이거 우리 갖고 가도 되는 거지 진짜. 네네 다 넣어. 그러니까 원래 체험 오셔도 다 들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따는 거. 아니 그 양이 있나요? 한 박스? 이 한 소쿠리. 1kg. 1kg. 몇 개 안 따. 몇 개 안 따가시구나. 이거는. 이거 한 8kg 되겠네, 그죠? 와. 담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제가 좀 차에 넣고 인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제는 뭐 걱정 마십시오. 예, 일단 좀 있다가 일단 차에 넣고 올게. 그리고 저희 한금 사가도 사갈 거라서. 대형아, 무조건 가야 된다. 골드 사가 따로 분리시키나라. 어? 골드 사가는 니도 내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먹는다. 무조건.
와.